안녕하세요, 깔티입니다. 딱 일주일 만에 배추밭에 왔습니다. 물론 매일매일 농장에는 오지만 배추밭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든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. 보시면 배추가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커졌죠? 한 일주일 사이에 한두배 정도의 크기로 쭉쭉 컸네요, 전체적으로.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어린 고 약한 녀석도 있지만, 뭐, 농사가 다잘 되면 좋기야 하자만 작은 녀석도 있고 큰 녀석도 있죠. 그래서 뭐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이렇게 크고 실한 녀석은 뭐 배추로서 나중에 알이 차고 이러면 김장 배추로 쓰는 거고, 요좀 작은 거 있죠. 요런 작은 거는 조금 더 키워서 실행이나 국거리로 쓰면 되니까 제가 팔게 아니죠. 설령 팔더라도 뭐 좋은 것만 팔면 되니까 상관은 없죠. 여기 보시면 네 고랑인데 아주 잘 됐습니다. 정말 요두 고랑은 청방이고요. 여기는 요쪽 두 고랑은 CK인가?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김장배추입니다. 김장배추. 정말 잘 컸어요. 보시면 깨끗하죠? 제가 약을 한번 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분재용 살충제를 한번 쳤는데 딱한번 치고 그 다음날 비가 와 버렸어요.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나오긴 나오죠. 여기 구멍이 뚱뚱뚱 뚫려 있고, 여기도 보면 좀 많이 뜯어먹긴 뜯어먹었네요. 여기 좀 많이 뜯어먹긴 먹었는데도 그래도 괜찮아요.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굳이 약을 더 치지는 않을 거예요. 지나가다 오매 감에 분명히 애벌레가, 구멍이 많이 난 것은 애벌레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뭐 애벌레 한번 잡아주는 정도고, 특별하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약을 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이구, 보십시오, 여러분. 약을 안 친다는 그 말과 동시에 찾은 게 여기, 달팽이 있죠, 달팽이. 달팽이, 이놈의 쉐기가 막, 죽는다. 보세요, 달팽이. 요 어린 달팽이가 요 배추의 아주 큰 전적입니다. 왜냐면 지금 이맘때쯤 되면 지금 갑자기 지난주는 막 30도, 울산에 30도, 31도까지 올라가더만, 갑자기 이번 주부터 있죠? 뭐 26도, 25도,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? 그러니까 뭐 보니까 메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, 메뚜기가 전혀 안 보이고, 톡톡이도 잘안 보이고, 이런 달팽이류, 달팽이, 이거는 지금 집이 있는 그냥 일반 달팽이 같은데, 민달팽이, 민달팽이죠? 집이 없이 그냥 굉장히 큰 거, 징그러운 거, 그런 달팽이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뭐 여기 톡톡이가 있네요. 여기 톡톡이 보시면 여기 있죠. 여기 있죠. 요 톡톡이도 여전히 있긴 있네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안칠 겁니다, 저는. 농약은 안 치고 제가 만든 살충제가 있습니다. 이걸 뭐 도시농업 하면서 배운 살충제인데, 그거를 집에 한 1.5리터 병에 두병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한번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, 그걸 가지고 와서 분무기에 내 뿌려주는 거죠. 뭐일 갔다 와서 한번 뿌리고, 그 며칠 지나서 또 심심하면 한번 뿌리고 이러면 뭐 김장할 때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배추가 보면 구멍 난 데도 솔직히 많습니다. 그래도 겉에는 가장자리 입은 이렇게 구멍이 났을지언정 새순에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. 여기도 보면 그렇고 여기도 보면 그렇고, 겉에는 구멍이 났지만 속 안쪽에만 이상이 없으면 괜찮거든요. 다 보면 겉에만 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요 새로 올라오는 요순 잎만 이상이 없으면 뭐 굳이 약을 안 쳐도 돼요, 여러분. 뭐 저는 방치농, 뭐 좋은 말로는 순환 농법이라고 하지만 방치농에 가까운 그런 농사를 짓는 녀석입니다. 가끔은, 정말 가끔은 요 밭에 와서 벌레가 많으면 제일 초기 초창기에는 뭐 살충제를 한번 정도는 뿌려줍니다. 진드물하고 뭐 여러 해충됨에 한 번은 뿌려주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뿌려요. 그래서 다른 밭에 비해서는 저희 밭에는 뭐 이렇게 비닐을 멀칭을
걷어내면 땅강아지하고 뭐 지렁이는 기본이고 뭐 벌거지들이 천지입니다.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밭이 뭐 이렇게 염료청이나 뭐 pH에 문제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농약을 거진 안 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뭐 요렇게만 유지하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유기농적이고 그 EM 있잖아요. EM 이 작물을 키우면서 첫 해에 벌거지 있다 해서 바로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초창기에도 한번 잡아보고 이밭 전체 여기도 그렇고 비닐하우스하고 위에 밭에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으로 최대한 화학 비료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다 이게 저희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제 가족들과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그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은 부쩍부쩍 듭니다. 어린 녀석이 좀 건강을 챙긴다는 게 우습지만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할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약은 조금 배제하려고 합니다. 여기는 뭐다 깨끗하죠. 겉에 잎도 깨끗하고 보십시오. 쭉잘 됐습니다. 요즘 배춧값을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무슨 놈의 배추 한 포기 2만 원씩 하냐고. 와, 정말 뉴스가 잘못됐다. 아니다. 저 뉴스는 수도권, 서울이나 서울 경기 그쪽 위에 지방, 수도권 지방에서만 저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우연찮게 농수산물에 뭘 사러 가다가 봤는데 울산에도 배추 한 포기 18,000원 하더라고요. 우와. 기가 차요, 기가 차. 배추가 이렇게 비싼 적은 없었습니다. 진짜 이거는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와, 이 배추 서민들 배추 한 포기 사 먹는데 한 포기에 2만 원 이게 말입니까? 와, 그리고 뭐 식자재 마트도 한번 가봤는데 식자재 마트에 가면 뭐 사람들이 중국산 김치 못 믿는다, 못 믿어서 못 먹겠다, 뭐. 막 그러는데 가격 차이 보면 또 손이 갈 수도 있어요. 국산 배추 뭐 10kg인가 한 박스였는데 10kg인가 20kg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박스 작은 박스 하나에 5만 8천원씩 하더라고요. 국산 그리고 중국산 김치는 뭐그 박스 한 박스에 15,000원 16,000원씩 싼 거는 14,000원씩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배추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. 찌개. 찌개를 끓일 때는 국산에 손이 안 가요. 뭐 반찬으로 한두 개씩 집어 먹으면 국산을 어떻게 할지언정 저 같아도 찌개 끓이는 데는 다그 중국산 쓰지 싶어요. 국산을 못 쓰겠어요. 설령 그걸 사와도 그 20kg 같은데 거기 사와도 배추 한두 포기? 두 포기 남짓이에요. 그걸 양념에 버무려 갖고 쪼개 갖고 넣어놨으니까 너무 비싸요. 이거는 올해 날씨가 지랄 같아 갖고 많이 문제가 많았잖아요. 막 빨리 조금 빨리 심어도 녹았고 조금 늦게 심어도 추위 때문에 그렇고 막 날씨가 변동이 너무 심해 갖고 농가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. 난리 배추 농가에서는. 근데 실질적으로 또 배추 출하 시기 되면 또 농민들은 힘들 거예요. 농가들은 좀 싸게 공급하면 중간에서 때려쳐갖고 결국 소비자는 또 비싸게 살 거고 이거는 진짜 정부에서 쌀만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가격이 상승하고 이럴 때는 정부가 좀 이걸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뭔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소비자도 힘들고 생산자도 힘들어요. 물론 저는 팔지는 않지만 이렇게 뭐 꼴랑 뭐 200포기 심었지만 200포기가 아니고 2000포기, 2만포기 심은 사람들은 지금 막 가슴이 아플 거예요. 막 뉴스 보니까 중간중간 배추가 많이 죽었더라고요. 그나마 울산은 위에 지방에 비해서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았어요. 중간중간 저도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 크게 죽진 않았는데 뉴스 보니까 위에는 뭐
절단이더라고. 다시 심고 막 그렇게 하던데, 올해는 배추 농사 짓는 분들 조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가격으로 출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배추밭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.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갈퇴였습니다.